뭐야, 금융위에서 5억 원을 또 잡았잖아요. 작년에 그, 기반 이전에다가 5억 잡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번에 어쩌서 5억, 10억이 되는데, 거기에 혹시 이게 같이 겹치진 않나요? 지금 진행 중인 현재의 경우에 대해서는. 뭔가. 작년 예산은 각 실과나 시장님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서 이미 연결됐거나 진행 중인 게 좀 전략이 있고요. 전혀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집 10년 지켜갖고 영역에 대한 그 중복이 되면 문제 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이런 기기에 제가 제안드리는 도시 지역 내에서는 그 돌이 우리가 그 배치를 수립을 할 때 지금 보면 거의 10m 도로 많이 아직도 선조하고 있어요. 남정역도 지금 그렇게 처음에 그런 쪽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도시 지역 내 10m 도로는 2차선에 인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먼저 이렇게 해서 해놓자 보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확충을 못 시키잖아요. 상가들에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 도로는 적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아예 도시계획 도로를 잡을 때는 그래도 치아 20m 도로는 잡아놓고 먼저 선시공을 10m 이 두 개 차선에 인도를 해보더라도 나중에 보면 5m씩 남겨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훨씬 쉬운 쪽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타당한 말씀인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좀 더 해보고 최대한 여유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앞으로 할 때는 신규 용역이나 들어가고 설계할 때 설계할 때는 그쪽에 특히 역세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기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치아 20m, 어떤 데 30m도 있는데 또 과도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조절성이 좀 탄력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시기에 운영 그 테이블 PC를 지금 구입하시네요. 네. 네. 그 시기를 그 테이블 PC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종이 사용하지 않고 하게 되는 시기겠죠. 네. 네. 그림에 보시면 지금 자산이 물품 취급비를 직원기를 지금 구입하시고 계시네요. 네. 네. 이건 시기한테 쓰는 거겠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이 그 직원기를 쓸 경우가 어느 정도나 있고 예 얼마나 필요한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기는 도시의 위원회는 종이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것 때문에 그 네. 제공기하고의 연관성은 좀 떨어지고요. 네. 자체적으로 기록물 관리나 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네. 도시개발과하고 분리되면서 이제 새로 신설되는 안전건설국에 네. 그 기존에 있던 제공기를 그쪽에서 수주하는 바람에 네. 도시과에서 없어서 신규를 구입하는 거예요. 네. 물론 요구가 쓰여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 사실은 이제 직원기도 필요하겠죠. 가끔씩 서면으로 뭐 보고를 해야 될 상황도 있고 기록이나 보존이나 여러 측면으로 반드시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과제를 연관 짓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그 도시위원회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은 방향이나 수익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제공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서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그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하나씩 다 그냥 필수 이렇게 자산처럼, 구비하시고 하시는 것보단 조금 통합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효율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국 안에서 몇 개의 부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도시과는 국 중과고 그런 일이 좀 많아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국 안에서
두세 개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괜찮은 네.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별적 특징도 있지만 급별로도 공통점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어떤 자산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자산 물품을 각자 갖다 그냥 기본 그냥 뭐 이렇게 어떤 품목으로 관리하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부서별로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하셔서 통합관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71조 물류창고 결과관련 교통문제점 개선방안 5,500만원인데 그 신청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세우게 된 배경은 저희 창고가 이천이 경기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많고 최근에 인허가로 따지면 3년치가 제일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대형 화물차 통행에 따른 도로 파손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고 도로의 부하량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미치는 피해를 파악해서 개발행위 허가 때나 어떤 지구단위 계획 같은 데에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거를 저희가 직접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물류와 신규 물류 다 포함된 내용인가요? 네,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기존에 이제 물려있는 데서도 교통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과의 농구를 하고 있고, 그 이런 거는 좀 보다 초조하게 해서, 주변 그 마을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좀 생각으로 좀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게 용역비죠? 네, 용역비입니다. 네. 그거 밑에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이게 그 도시건축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 건축사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시민수당이 만들어진 건데 건축위원회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그걸 따로 운영이 되나요? 건축위원회 운영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서 뒤에 조금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건축사 현장 조사 수수료를 좀 증액을 했고요. 허가과는 위원회는 저 개발행위 분과위원회만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 도시계획조에 보면 이제 그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랑 같이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건축과에 따로 건축위원회는 그렇게 갖는 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물류창고 개발 관련 교통 문제점 개선 방안 용역이라고 했는데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시기를 그 기존에 있는 것과 신규를 다 포함하셔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런 문제점 개선 방향 용역을 해서 그걸 어떻게 그걸 적용하실 예정이세요? 예를 들면 뭐 허가 기준에 있는데든가 내지는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기본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1차적인 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게 2014년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서 아예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해소하는 것들을 이제 담게끔 할 거고요. 개발행위는 법적인 인허가지만 위원회의 어떤 그런 심의 기준에 좀 담아서 용역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에서 다뤄서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여하는 이런 그렇다 실무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파산이나 파손이나 내지는 뭐 도로 보안 현상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소음이나 이런 먼지나 여러 가지를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이런 면들을 또 지역적인 어떤 특성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도로 폭이나 도로 상태나 내지는 이거에 따라서 물류창고 접근 방법이라든가 내지는 파손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건데
이번에 입력하시는 김에 그런 문제점이나 파악된 모든 부분을 좀 대상으로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구단이 할 때 그 지침으로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신 기준으로도 지금 활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민원해서 뿐만이 아니라 예, 참고로 인해서 2000시 어떤 이미지나 내지는 경관이나 내지는 실질적인 어떤 편의에 예, 이번 요격이 역할을 좀 단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에서 이천이 아까 물류창고 두 번째로 많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지금 이런 물류창고 일들이 자꾸 많이 나오고 민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대규모 물류 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천시에 아예 큰 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고속도로 근처에 별도 톨게이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철도역 뭐 바로 그 연결해가지고 대규모로 아예 물류 단지를 들어오게 하는 게 우후죽순 들어오는 이런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그 이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 어떤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100만 평이든 50만 평이든 대규모에 대한 걸 집단화 시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 유지보수 관리나 이런 거를 하는 비용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커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태소책이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는 한 사례는 없지만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시 기본 계획이나 큰 틀의 어떤 도시 관리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진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네, 감사합니다. 문제선에서는 한때의 그 2000년에 18만 원 그 IBM 서버가 이번에는 두 배 정도 올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294페이지 가운데 있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서버 교체의 IBM 서버인데요. 네. 서버 제조사 그 시스템에서 쓰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이쪽에서 납품 단가가 작년에 우리가 추정했을 때와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우 건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한우 건축사업 어떻게 진행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용역인가요? 아,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도비가 포함된 건데 경기도에서 주로 주관하면서 시비가 일부 포함되는 사업인데 저희는 총 3건인데 신축 2건에 수선 1건을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걸로 통보가 돼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신청은 5건을 했는데 이 비용에 맞게끔 아마 그 대상자가 이번 다음 달 초 정도까지 확정이 될 겁니다. 건수는 신축 2건, 수선 1건이 되겠습니다. 하나 정도. 그럼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요런 거에 대한 계획을 시행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후보지를 쭉 올리고 거기서 확정을 신축 두 건에 보수 한 건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거고 대상 어떤 건 그 어떤 대상은 바로 정해질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전 시장님께서 이천도 한우마을을 주도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라는데 그게 지금 의미에게 졌어요. 근데 2000년 그런 계획 다시 없나요?
구원재 씨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하라오마을은 아니고요. 내천리에 민간이 300세대 이상의 어떤 전통 하라오마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뜻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한 10년 거의 다 그랬끔 하다가, 또 지금은 그게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황까지 간 거고요. 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라오마을에 대한 거를 하는 거는 없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역을 형성해놓고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조성을 하면 나중에 하는 거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할 수가 있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던데, 근데 너무 좀 전체적인 시민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일반화되지 않은 정책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할 때 좀 더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신축 두 건하고 수선 한 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9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건당 한 3천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제 새로 한옥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건에 맞으면 3천만 원으로 도비와 11층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 거죠? 신축은 건당 최대 4천만 원 정도고요. 네. 수선은 건당 1천만 원. 신축 두 건? 네. 아. 수선 한 건. 그러면 뭐, 한옥이라는 기준이 뭐, 전부 완전히 뭐, 지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어떤 조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할 때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뭐 4천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네, 그거는 경기도에서 새로 그 기준이 있게 있는데, 네. 일단 지원이 되는 대상은 이천시에 등록하고 하옥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짓던 기준이 있다고. 네. 그래서 진짜 하옥으로 설치 기준도 있고 이천시에 하옥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이번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는 건가요? 올해 처음? 아니,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건인데, 매년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경기도하고 매칭 사업을 진행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그거는, 당장 가자. 언제부터 산업 지원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산업조례가, 2년 전에 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한옥, 이번에 지원 질문을 이렇게 최근에 들어와서 좀 해봐야죠. 사실은 이 사업이 그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목적은 그 한옥을 보존하거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 앞으로 추이가 어떻습니까? 계속 이 사업이 지원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 예측하시고 계십니까? 네, 소량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 목적에 보면 한옥을 보존하고 멸실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활성화 차원으로 제가 보기에는 추이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옥을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다가 보면 이제 그 뭐 수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있는 기존 상태에서 수리를 하는 건데 상관이 없는데, 신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에서 그 장기 플랜이나 내지는 전반적인 어떤 도시 연구안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천시가 주도적으로 어느 특정 위치나 뭐를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서 건축되도록 하는 유도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접근을 못 해봤는데, 의원님 네. 말씀하시니까 네. 내부적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집단화시키거나 나중에도 관광 쪽으로도 쓸 수 있게끔 네. 뭐 접근 한번 해보는 걸 하고요. 네.
얘네들 이쪽은 이제 지원되면 5년 이내에는 철거 멸실이나 용도 변경 자체가 일단 안 되게, 전매도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보장은 좀 돼 있고요. 뒤따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이나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그 어떤 도시나 내지는 이런 계획들을 보면 이제 그 계획도 없이 플랜이 없이 가다가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용역을 들어가게 되고 또 용역을 거쳐서도 다시 계획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애초에 제가 보면 추이를 놓고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가 보면 그 지향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장기 플랜에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그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장기 플랜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예, 이렇게 도시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그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